안녕하세요. 트롯 챔피언 시청자 여러분. 여러분들의 트롯 카사노바 윤준협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요즘이 진짜 정신없는 시기인데 요새 신곡 내려고 준비하고 있어요. 예, 저의 노래, 저의 첫 앨범을 내기 위해 준비하고 있고 또 방송 같이 하고 있습니다. 약간 그때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요. 지금 오늘 하는 곡이 제가 지현이 형님이랑 같이 했을 때, 라이벌전 했을 때 마지막으로 불렀던 곡인데 그때 마치 되게 그때 긴장도 많이 했고 아 이거 떨어지면은 이제 뭐 하지? 그런 심경이 있었는데 그때 심정으로 다시 돌아간 느낌입니다. 목표요? 약간 이 무대로 오랜만에 윤준협 티키타카를 보는데 역시 준협이 믿고 보는 윤준협이구나 그런 소리 듣고 싶습니다. 맞아요. 지금 두 번째 출연인데 일단 조명이 너무 예뻐서 저는 그냥 가서 하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믿고 하는 그런 무대여서 좋습니다. 그냥 일단 제가 이런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거에 너무 일단 지금 행복하죠. 그래서 이 노래를 계속 하고 싶어서 이제 세미트롯으로 앨범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. 예. 세미안. 예. 사실 맨 처음에 미스터 트롯 끝나고 이제 가수님 이렇게 부르실 때는 되게 어색했는데 이제는 적응이 됐어요. 그래서 예, 가수님 하는데 예, 전 이제 적응이 돼서 좋습니다. 예. 사실 그냥 도전하는 걸 그냥 계속 뭔가를 하고 싶었어요. 그래서 뭔가를 붙잡고 싶었어서 계속해서 도전을 했던 것 같아요. 예. 슈퍼무대. 사실 그때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시절이었는데 딱 대학교에 공지판에 이 뭐 슈퍼모델 선발대 2018년에 딱 시작합니다 그런 게 있었는데 아 내가 뭔가 키도 남들보다 크니까 내가 한번 도전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해서 도전을 했었죠. 일단 다 좋아요. 싫은 건 절대 없고 뭔가를 하게 되면 저는 너무 영광이고 너무 행복해요. 지금 이 하고 있는 일도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겁게 잘하고 있습니다. 잘하고 싶은 건? 일단 지금은 제가 노래를 하고 있으니까 노래를 더 잘하고 싶고 그리고 무대 위에서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요. 지금 하는 거에 더 훨씬 성과를 거두고 싶어서 그래서 지금 하는 걸 더 잘하고 싶습니다. 망설임 부분이 없었어요. 신기하게도 망설임 부분이 없고 그냥 이게 딱 이것도 공고가 뜨잖아요. 미스터 트롯 2 지원자 모집 그렇게 딱 보자마자 이거 나가야겠다. 여기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겠다. 그래서 이렇게 도전을 했었습니다. 또 미스터 트롯 원도 보면서 아 내가 이걸 지원하게 되면은 물론 경쟁 자체는 너무나 힘들고 피곤하겠지만 뭔가 이걸 노래를 하면서 춤을 추면서 되게 행복할 수 있겠다. 그래서 도전을 했었습니다. 야생돌은 좀 더 힘들었죠. 뭔가 야생에서 무대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게 아니라 야생에서 노래를 하고 춤춰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힘들었는데 그때 동료들이랑 같이 춤추고 노래하고 한 맞추고 그런 작업들이 전 되게 행복했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기억 덕분에 미스터 트롯 2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. 사실 제가 노래를 좀 신기하게 부르는 것 같아요. 뭔가 약간 트롯씬에서 저만이 가진 색깔이 뚜렷한 보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예. 제 성격 약간 이게 요새 일을 많이 하면서 확실하게 느꼈던 게 막 사람들이 팬들은 가수 닮아간다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. 근데 이번에 일을 많이 하면서 확실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. 열정적이시고 되게 항상 최선을 다하시고 항상 보람을 느끼셔서 저랑 되게 한 팀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와 이게 또 다른 난가? 싶기도 하고 되게 신기했어요. 저의 모습들과 비슷한 모습들이 많이 나오셔서 목청이 되게 크세요. 사실 콘서트장 가면은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. 근데 뚫고 저를 불러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. 되게 저는 제 스스로 생각하는 거긴 하지만 뭔가 트로트 씬에 있어서 새로운 느낌이라고 생각해요. 전에 없던 거 새로운 느낌. 그래서 그것이 저만의 특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. 이거에 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일단 요즘 들어 느끼는 건데 준혁이라는 친구는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. 예, 되게 열심히 모든 거에 최선을 다해서 하는 친구 같아서 일단 이 부분에서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나아간다면 그것이 저의 차별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
실현하고 싶은 여행이요. 너무 많죠. 혼자 살까요? 아, 예. 나 혼자 산다. 일단 제가 혼자 산 지 지금 3년 차거든요. 근데 아, 3년 이제 4년이 거의 돼 가죠. 이제 벌써 9월이니까. 근데 제 혼자 사는 모습이 되게 뭔가 제 뭔가 외적인 이미지랑 너무 다르고 그리고 이렇게 산다고 신기한 모습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정말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 정말 해보고 싶습니다. 아, 이거 좀 오글거리긴 한데 약간 롤모델이라 하면 제가 상상하는 10년 뒤에 내 모습, 그게 저의 롤모델이에요.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10년 뒤에 내가 꿈꾼 대로 딱 10년 뒤에 그 모습이 돼 있을까?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냥 계속해서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. 더 두려움이 없고 뭔가 정말 아티스트고 정말 노래도 지금보다 훨씬 잘하고 또 훨씬 잘 틀고 뭐 못하는 게 없는 그런 사람이 저의 지금 10년 뒤에 제 모습을 상상하고 있습니다. 아, 진짜 요즘 들어 확실하게 느끼는 게 트로트 가수를 하면서 아, 수찬이 형님처럼 더 자유분방하고 말 그대로 깐지? 아, 이거 멋이라고 할 수 없고 깐지? 무대 위에서 간지가 나셔가지고 그래서 아, 그 간지를 좀 내가 어떻게 잘 흉내를 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. 아, 완전 진짜 그냥 그분 무대를 보면 정말 눈빛이 너무 매력적이셔서 그냥 그 두려움이 없는 그런 눈빛이 너무 전 매력적이어서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. 사실 지금 생각나는 사람은 수호랑 그리고 민준이 형 그리고 지현이 형 이렇게 그리고 트랄랄라 브라더스 같이 한 모든 형들 다 저한테 너무 소중한 인연인 것 같아요. 솔직히 말해서 수호랑 민준이 형 성향 일단 수호 같은 경우는 저랑 나이대가 비슷해서 약간 노는 게 비슷하기도 하고 그러고 재밌게 놀고 그러고 재밌게 장난치고 촬영장에서도 되게 재밌게 놀고 그리고 그 친구가 되게 노래에 있어서 되게 섬세한 친구여서 막 이렇게 놀 때는 막 이렇게 놀지만 되게 섬세한 친구여서 그 친구도 되게 배울 게 많은 점인 것 같고요. 그리고 민준이 형은 저랑 그 MBTI가 똑같더라고요. ESFP인데 그 형이랑도 너무 친해져가지고 그 형한테 뭔가 제가 트로트 가수가 아직 완전 신인이잖아요. 근데 그 형님은 완전 그래도 조금 저보다 오래 하신 선배님이셔서 그 형한테 뭔가를 물어보면은 되게 친절하게 잘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정말 좋은 선배를 두고 있습니다. 트로트 카사노바요. 근데 이게 뭔가 저 너무 강렬한 것 같아서 이걸 뛰어넘을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일단 향후 5년은 트로트 카사노바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. 약간 라틴풍이 있고요. 그리고 약간 아메리카노를 가지고 만드신 것 같아요, 작곡가님이. 예. 예, 끈적하고 약간 카페인처럼 내 정신을 확 깨게 하는 그런 그녀? 그녀? 예. 예, 춤도 있죠. 예, 춤 열심히 짜고 있습니다. 아무튼 저의 지금 가까운 목표는 일단 신곡이 무사히 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. 얼마 안 남았거든요. 그래서 지금 너무 바쁘고 정신도 없지만 제가 잘 이겨내서 정말 좋은 작품 만들어서 꼭 좋은 작품으로 다시 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. 예, 지금까지 트로트 카사노바 윤진엽이었고요. 트로트 챔피언 시청자 여러분, 트로트 챔피언 많이 감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